바로 어제 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각종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정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를 한 것인데, 통제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계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이 인권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실태 추적에 나섰던 시민단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허주연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났던 가혹행위를 제일 먼저 감지하시고 진정을 내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가혹행위를 알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2001년에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아, 모든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복지 시설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증이 약간 있었고요. 예. 2013년에 드디어 그 제보자가 있었어요. 아, 이 복지 시설에 대해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보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고, 저희하고 신안군에 공이 조사를 좀 해달라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면담 조사를 실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어떤 가혹행위와 폭행 등이 있었던 것인지 조사 결과 나왔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계집에 감금한 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계집에요? 네, 계집. 예. 그러니까 쇠사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벌할 사람의 몸을 묶어서, 예, 그걸 그 계집에 넣어서 체벌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진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예, 소장님, 그러면 계집에 가뒀다고 했는데, 뭐 그 사실도 굉장히, 네, 충격적인데, 네, 그 비어 있는 계집도 아니고 그 안에 개들이 일단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비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개가 있는 곳도 있었다는 증언 있죠. 어쨌든 계집에 감췄다는 것은, 아니, 그 감금했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충격적이고, 이건, 예, 야만적인 행위죠. 예.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당황스러운데 말이죠. 그렇죠. 체벌할 때 결박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박한 겁니까? 쇠사슬 같은 걸로 팔, 다리를 묶는다거나, 예, 또는 그 일반적으로 개를 고정할 때 이 목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계집에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는,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예, 예, 그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뭐, 네네,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거의 고문을 당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벌이 아니고 고문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또, 네, 해당 복지원의 원장님과 접촉을 했었는데, 네, 이 원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통제와 훈육을 위해서 대나무 막대기를 발바닥을 몇 대 때렸을 뿐이다. 그리고, 네, 계집에, 네, 장애인들을 가둔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너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예, 대부분 거의 100%는 부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체벌을 당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일관되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사실은 변명으로밖에는 저희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복지원에 몇 명의 장애인들이 있었던 겁니까? 약 30여 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올, 그러니까 인권위의 직권조사 이후에 면담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지금 그 전원 조치돼서,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약 20명 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의, 네, 장애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네, 지적 장애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분들은 어떤 자신이 당했던 처우라든지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가요?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예, 쉽게 외부인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오랜 동안 훈련받은 측면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 일제 조사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뭐 매년 한 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면역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실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입을 맞추고, 예, 말을 못하게 하거나.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염전 노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염주에 의해서 네. 피신된 장애인도 있었다. 뭐 이런 사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그 2월, 3월, 4월에 사실은 그 염전 노예 사건이 한참 그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도 한참 진행이 됐었는데 그 염주가 수사에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던 장애인을 이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비용을 일정 부분 이 원장에게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 들은 바 있거든요. 예, 장애인 증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경로로 이게 밝혀진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그동안에 이 시설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부분 묻게 돼요. 네, 장애인의 증언이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가혹행위들이 이 복지시설의 이런 행위들이 왜 지금까지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았을 건가? 자, 이런 거에서 의문을 네. 또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묵인되거나 예. 또는 그런 사실은 경우가 있었고요. 아, 지금 묵인됐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소장님 네. 지금 묵인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례가 네. 있었습니까, 실제로?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예. 군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줘라. 조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들을 통화하는 과정을 녹음해서 예. 그 녹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 보면 자기가 일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가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원장이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외려 원장을 두둔한 결과가 나왔죠. 지금 현재는 인권위에서 폐쇄 공고를 내린 상태인데 뭐 강제력은 네. 없다. 또 이러한 상황이네요. 복지원 네네. 원장은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게 신안군의 몫으로 넘어간 겁니다. 예. 폐쇄 조치를 할지 예. 그러지 않으면 전원 조치하는 방법을 취할지 예. 저희가 끊임없이 이거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허주현 소장이었습니다.